이게 대체 무슨 뜻이고 무슨 의미인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여기서 놨는가? 안경이 있고 밑에 글씨는 이거 찾아 보면 돼. 선생님이 가르쳐 주면 안 됩니까? 그건 안 돼.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이 우리 말의 근본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는 것을 안다고 얘기를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말의 근본. 뭐 그건 사실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는 것을 안다고 안 하고 모르는 것같다고도 하고 지 편리한 대로.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안 하고 아는 척을 해요. 이게 문제가 생겨요, 틈바구니에. 그래서 우리는 요번 안거 기간에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그 말의 근본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고, 요새 정치권에서 많이 떠드는 이야기겠죠. 국민, 국민하죠. 국민. 국민이란 뜻은 뭐예요? 뜻이 없죠. 그냥 국민이지. 그냥 국민. 나라국자, 백성민자. 백성이 나라를 생긴 게 아니라, 백성이 나라를, 그럼 나라국자는 뭐예요? 지배하는 게 국민이 아니고, 통수하라는 대통령이고, 군주가 있어요. 그 민자는 백성민자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를 위해서 사는 민자예요. 그래서 국민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국민 그거 아니에요. 군주 국가에서 나온 얘기예요. 전 세계에서 미국 국민 안 해요. 시민이라고 해요. 영국 국민 아니요. 국민이라고 시민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해보자. 사람 민자를 쓰는 백성 민자예요. 사람 민자, 백성 민자, 인민하죠. 아 여러분 우리 인민들이 이래보세요. 저거 이북서 왔다고 그랬어요. 좌파라고 그럴 거예요, 바로. 그죠? 인민. 국민이라는 뜻보다 인민이라는 뜻이 좋아요. 국민은 국가의 주권자가 있는 사람이 백성민, 백성을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국민, 백성들이 나라를 세운다는 뜻이 아니고, 그 거꾸로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인민이라는 뜻은 뭔지 알아요? 도시인과 농촌인을 얘기해요. 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인을 얘기해요, 도시인. 그럼 도시만 사람이냐? 아니에요. 민이라고 하면 어촌, 농촌에 사는 사람을 민이라고 해요. 그래서 도시에 사는 사람, 어촌, 농촌에 사는 사람, 둘을 얹히면은 같이 얹히는 건 인민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가? 더 자세히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종교인 하지요. 그죠? 정치인 하지요. 그죠? 예. 상인하죠, 상인. 예. 그죠? 이때, 그 인, 지금 붙은 인자를 사람들이 어디 살아요? 이 인자 붙인 사람들이 어디 사냐고. 도시에 살잖아, 도시에. 농사 짓는 분들 농인이라고 해? 어촌에서 업을 보고 어인이라고 해? 농민, 민자 붙였잖아요. 서민 민자 붙였잖아요. 어민 민자 붙였잖아요. 인은 도시인을 뜻하고 민은 시골인을 뜻해요. 인민이라는 뜻은. 그러니까 도시인하고 시골인하고 편들하고 함께 썩게 떠난 얘기 인민이에요. 이게. 근데 국민은 주권자겠지. 국가를 다스리는 주권자. 민은 백성 민자죠. 이거 주권자가 백성을 다스리는 뜻이에요.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국민이라고 쓰는 나라는 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즉 우리 민, 인민을 알기를 아주 개떡같이 알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반론하고 여러분들한테 도시인, 농촌, 사람 인자를 쓰는 도시인을 뜻하는 거. 그래서 도시에 사는 사람을 보고 민자 붙이는 직업은 하나도 없어요. 다 끝에다 인을 넣었어요. 종교인, 뭐 철학인, 뭐 상인, 중인 뭐 이런 것까지.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인민이라는 권리가 참 좋은데 이걸 북한 아들하고 사회주의 국가 아들만 쓰니까 우리가 쓰는 좌파 소리 들으니까 그건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동안과 기간에 이것도 생각을 해보고 이게 평등 사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를 가리는 거예요? 열매 따면 뭘 많이 효소내죠 효소. 네. 메주를 써서 띄우잖아요. 띄우는 이유가 뭐예요? 효소내죠. 그러면 돌복숭아를 갖다가 효소를 내자면 효소를 내는 게 어떤 거예요? 효소를 내면 썩잖아요. 곰팡이 피고 그죠? 냄새가 쉰내가 나고. 그러니까 메주를 띄운데 메주를 띄우는 냄새하고 발효하는 거하고 썩는 거하고 구별 못해 사람들. 썩는 냄새나 발효가 되는 냄새나 또 맛도 썩는 맛이나 발효가 되는 맛을 몰라요. 육안으로는 구별할 수 없어. 지금 썩고 있는지 발효가 되는지. 그런데 이걸 귀신같이 아는 게 하나 있어. 귀신같이. 그래서 갖다 놓고 이게 저 썩고 있는지 발효가 있는지를 알려면은 파리를 몇 마리 붙들어다 놓든가 파리를 갖다 놓으면 돼. 발효가 되는 데는 절대 파리가 안 가고 썩고 있는 데는 파리가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담아놨을 때 나는 효소를 담궈놨는데 파리가 모이면 효소가 되는 게 아니고 썩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발효는 좋은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데는 파리가 안 가요. 썩고 있는데 파리 가요. 이걸 무엇을 뜻하느냐. 저기 옳은 중인지 그런 중인지 몰라. 저기 사기꾼 중인지 진짜 중인지 몰라. 그죠? 주변에서 이상한 행반 정리가 되고 이상한 게 호렬이 외롭게 고독하게 되면은 아내가 중지를 바로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사회에서 서로 타협하지 않는 데 많이 꼬이면 니 나하고 뭘 하자 니 나하고 스님 뭐 합시다 절경에서 뭐 합시다 많이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내가 조금 썩고 있을 때 옆에 주변에 인간들이 참 많이 꾀해요. 정신 차려서 내가 제대로 좀 가자고 생각하면 사람이 떨어진다고 해요. 파리가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바로 발효가 되면 나중에 인체에 좋은 거고 썩어서 파리가 많이 되면 나중에 버리게 돼요. 우리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을 발효를 시킬 것이냐 파리가 모여드는 썩는 거로 갈 것이냐 지금은 모여드니까 좋을 것지만 그 파리 한두 버리고 와서 거다 놓으면 구덕이 쌓이고 나중에 버리잖아요. 그 옆에 사람들이 많이 꼬인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선별해서 자기들이 내가 썩고 있는지 발효가 되고 있는지를 보고 썩는 것보다는 발효로 가야 수십 년 두고도 좋아지잖아. 그래서 오늘 동안과 동안에 우리는 수행은 안 하지만 선방에서 그건 안 하지만 행선을 하는 거잖아요. 움직이면서 내가 지금 썩고 있는지 발효가 되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여기 안경 그림 같은 거 이거 모르면 스마트폰에 찍어가지고 이 뭔 먹고 이게 대체 흔들리는 우울을 흔들리는 마음, 아우를 흔들리는 마음, 종잡을 수 없는 마음을 어떻게 잡을? 한문은 뜻이 그런 거예요. 이게 한문 뜻 풀이하라고 여다 써놓은 것도 아닐 것이고 대체 무엇고 싶고 생각하면 잡스러운 생각 없이 도한 것을 무사히 마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